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나온 건 9년 만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정부 자문기구가 정부에 전달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필요한 전력 설비는 157.8기가와트입니다.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시설 전력 수요가 2030년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설비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10.6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 중 4.9기가와트는 원전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 계획에 담겼습니다. 부지 확보 등 건설 기간을 감안해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건설하고 공장에서 제작돼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조립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도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추가 건설이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된 건 신한울 3, 4호기가 포함된 2015년 이후 9년 만이고 SMR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2038년엔 원전 발전 비중은 35.6%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아리백 등 글로벌 환경 규범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39% 정도인 이 무탄소 에너지가 2038년도에는 70%가 상승해서 본격적인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문기구안은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정부가 최종 확정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었지만 발전 비중은 그대로라며 원전 확대에 치중된 구상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야당의 반발과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 여부 등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